우리 지역을 나타낸 지도를 잘 읽으려면 지도의 요소를 잘 알아야 되지. 그 지도의 요소에는 방위, 기와 범례, 축척, 등고선이 있어. 그 중에 첫 번째로 방위를 알아볼 거야. 방위란 방향의 위치야. 방위표가 왜 없으면 안 되냐고? 방위표가 없으면 동서남북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방위표는 동서남북을 뜻해. 그리고 방위표가 만약에 없을 때는 위쪽은 북쪽, 아래쪽은 남쪽,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서쪽이라고 할수 있어. 두 번째로 기와 범례를 알아볼 거야. 기와 범례 중에 기호는 지도에 간단히 나타내는 표시라는 뜻이고, 기호를 사용하는 까닭은 쉽고 간단하게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야. 두 번째로 범례를 알아볼 거야. 범례란 지도에 쓰인 기호와 그 뜻이야. 범례를 사용하는 까닭은 지도마다 기호가 다 다를 수 있고 모든 기호를 외울 수 없기 때문이야. 세 번째로 축척을 알아볼 거야. 축척이란 지도에서 실제 거리를 줄인 정도야. 축척이 크면 클수록 넓게 지도를 넓게 볼수 있고 축척이 작으면 작을수록 지도를 자세하게 볼수 있어. 마지막으로 등고선을 알아볼 거야. 등고선이란 지도에서 땅의 높낮이를 나타낸 선이야. 이 중에 땅의 높낮이란 등고선과 색깔로 나타낸 것이야. 그럼으로써 가장 진한 색이 가장 높은 곳이고 가장 연한 색이 가장 낮은 곳이란 걸알수 있어. 이렇게 지도 요소를 알아봤어. 안녕.